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위령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도 유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위령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순 사건 다크투어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14연대 주둔지와 위령비 등 여순 사건 관련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230여 명, 한 달 평균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홍보활동 하고 있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광 상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여를 하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여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자 전라남도가 새로운 여순 사건 다크투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발굴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 여순 사건 관련 전시나 공연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령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도 이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용역 기간은 11월까지 6개월간으로 제주 사삼을 포함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추모공원 조성 방향 등 위령 사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령 사업을 위해서는 좀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문 기관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따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용역 일정에 맞춰 여순 사건 유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령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